김건희 명품 수수가 지금 유야무야 콜검 조사와 권익위의 혐의 없음으로 하면서 이걸 덮으려고 지금 덮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그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권익위의 고위 간부인 국장 김국장이라고 하죠. 이분이 지금 죽음으로 이걸 저항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분석을 해보고 종합을 해보니까요. 이분은 일단 이렇게 콜금조사 김건희를 특검하고 구속하라까지는 아니었어도 분명하게 최고위 권력자의 배우자가 응습하고 부정한 방식으로 300만 원, 디올백, 180만원짜리 샤넬 향수 그리고 나머지 선물까지 하면 뭐 5,600만 원에 달하는 거잖아요. 네. 큰 뇌물이고 또 부정한 행동인 건 분명한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배우자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권력자가 그걸 인지했는데 즉시 신고하게 돼 있는 것 분명히 어긴 거로 보이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물에 대해서는 청탁수법 위반이 확실한데 다만 본인이 그렇게 주장을 해도 안 받아들이니까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으니 수사기관에 이첩이라도 하자 그런 거예요. 이첩. 타협책이죠. 보통 우리가 이건 불법이야. 입법해. 우리 기관에서 고발해야 돼. 또는 우리 기관이 이걸 불법이라고 해석해야 돼라고 했는데 윗대가리 등을 반대하니까 아 그렇다면 이것은 논란이 많은 사안이니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러이런 찬반이 있고 이러이런 논란이 있어서 귀수사기관은 이첩을 하면 왜냐면 수사기관은 강제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남편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왜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다음에 그 디올백은 정말 진품인지 아닌지 어떤 건지 이걸 권익위 가서 진위하긴 해둘라는 진위하긴 해보 있다니까 그것조차도 확인을 안 해주고 거부한 거거든요. 용산 집무실에서. 그 상태에서 무혐의 종결해버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아니 분명히 이건 부패 대한민국이 지금 문재인 정부 때 반부패 지수가 엄청 상승해서 이분이 엄청 기뻐했던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2022년 봄에 네. 정권 맡기 전에 대한민국의 반부패 지수가 50몇 등에서 20계단인가 상승한 거예요. 30이 정도로. 선진국 세계 7, 8위 경제대국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그래도 박근혜 이명박 때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엄청 점수가 떨어졌다 여러분 30위권으로 진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기뻐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부패방지 국장이거든요. 근데 웬걸 윤석열 김건희 되자마자 사방팔방에서 오히려 부패와 비리가 창궐하니 종결해서는 안 된다. 수사 이첩이라도 하자 기관에. 근데 이게 묵살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탄압과 극심한 스트레스 받았다. 심지어 이분이 이제 앞으로 그 백혜론 경장한테 경장님한테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압박이 들어온 거잖아요. 너 까불지 마 이런 식으로 권익위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으로부터 그런 인사상의 불이익 경고라든지 불이익을 암시받았다든지 그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분이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며칠 전에 그 옛날에 군 부재자 투표 부정선거 1990년에 폭로했던 이지문 중님한테도 전화해가지고 너무 괴롭다 네. 라고 토로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권익위 내에서 이 사건은 종결 처리해서는 안 된다.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했던 비상임 권익위원회에 보낸 문자가 공개됐거든요. 누구누구 선생 누구누구 의원님께 우리 권익위 내에도 합리적인 이견이 있었다는 것을 네. 말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곧 찾아뵙겠습니다. 문자까지 보내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은 윤석열 김건희 한 타살이 명백합니다. 네. 그래요. 그분이 뭐 반부패 국장으로서 그 자부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부패 지수를 낮추는데 보람을 느끼고 살았는데 그게 무너지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상상도 못한 고통으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경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보통 사람들 같으면 뭐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하고 이래야 되는데 결국 이번 그 명품 수수 뇌물권을 막으려는 건 김건희고 또 김건희의 남편 뒤는 윤석열이잖아요. 이 김건희가 이걸 막으려고 지시하고 검찰 인사도 독단적으로 한 것들은 이미 드러났는데 양희선 목사님 네. 이번 그 이 명품 뇌물권을 은닉하려고 한 거는 김건희다 윤석열이다 그러면 이제 이 김국장의 죽음은 윤석열 김건희 쪽으로 화살이 돌아가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뭐 물어보나 마나죠. 그러니까 뭐 왜 멀쩡한 분이 하루아침에 돌아가십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괴롭고 힘들고 저는 한편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도 희생되고 이런 거에 정말 윤석열을 지지하고 윤석열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공범이다. 저는 심지어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건희가 일으킨 수많은 문제들을
저희처럼 지적하고 대한민국이 좀 바르게 서자고 하는데 아직도 한국 교회에 썩어빠진 목사들을 포함해서 어떤 인간들은 침묵하고 있고요. 어떤 인간들은 여전히 설교할 때 윤석열 잘하고 있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생각해야 된다.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이분의 잘못인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가 압력을 놓고 그렇게 해서 생긴 문제인가? 그렇다면 명백하지 않습니까? 김건희의 책임이고 그 지지한다고 하는 사람들, 지금도 뭐 지지율 30몇% 나온다고 하는데 그분들도 공범이 될 수 있다. 정신 차리셔야 된다. 네. 그렇죠. 저기, 안 선생님. 네. 김건희 윤석열이 이제 콜검 조사, 권익위의 무혐의, 또 공수처도 수사도 제대로 안 하고 있어서 이제 명품은 거의 끝났다. 그래서 여름 휴가도 편안히 가서 놀다 온 것 같은데 여름 휴가 기간 중에 청척병력 같은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제 도저히 김건희 윤석열이 빠져나갈 수 없는 이런 죽음으로 한 거를 한 김국장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 같아요, 이 사건이? 저는 뭐 그 최상병의 우울한 죽음으로 이 정권의 모든 민낯이 다 드러났잖아요. 거기에 우리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억울하게 희생되신 우리 권익이 정말 의협심이 강한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전현희 전 권익위 원장이 통곡을 했다 그러고 또 권익위 동료들도 그렇게 증언하고 있거든요. 또 주변 사람들도 그래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전현희 의원님 이야기 잘 조문을 갔더니 일단 첫 번째 모르는 사람도 오지 말라고 유족의 뜻이라고 가짜 문자를 보냈어요. 정치인들 못 오게 하려고. 아, 권익위 측에서? 네, 네. 권익위 측에서. 네. 진짜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 천벌을 맞아. 번개 천둥 맞아 죽어도 싼 놈들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에 억울하게 돌아가신 것도 서럽고 유족들이 너무 서럽게 울고 있는데 근데 유족들 알았다는 거예요. 뭔가 억울하게 죽었다. 근데 권익위에서 그걸 차단하려고 문자에 저기 친분이 없는 분들은 조문 오지 말라는 것이 유가족의 뜻입니다라고 문자까지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거짓말했네. 국회의원들이 공개를 한 거예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그러면 정치인들 사양한다고 민주당이나 국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가가지고 대표가 와서 조문만 하겠다. 대표만 한 명만 그랬더니 유가족들이 뭔 소리냐 다 들어와라 그러고 그래서 기다렸더니 아니 누가 그런 짓을 했냐 우리가 조문 오지 말한 적이 없다. 정치인들 조문 오히려 억울함을 없다. 풀어달라. 네. 정치인들한테. 여러분 이게 인간들이 할지 이건 정말 짐승도 이렇게 못합니다. 짐승들은 그냥 그 먹을 것 챙기고 그다음에 새끼들 챙기잖아요. 여기는 그 새끼를 잃고 울부짖는 어머니가 계세요. 노모. 노모가 그 짐승 보통 짐승은 식구들이 챙기잖아요. 그것까지는 봐줄 텐데. 그걸 방해하는 놈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만 또 못한 놈들이거든요. 저는 진짜 당장 끌어내려야 되는데 우리가 힘이 지금 없어갖고 못 끌어내리는 게 너무 통탄스럽고 그래서 최상병의 그동안 저질렀던 악행이 작년 7월 19일날 최상병의 죽음을 거치고 그 다음에 박정훈 대령님의 어마어마한 탄압 그리고 최근에 백혜롱 과장님이 열심히 수사했는데 거기에 대한 또 정말 황당한 탄압 그리고 권익위 김국장님의 이 희생으로 이 정권이 끝났다. 이제 끌어내린 일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